号接受我们香港人物志的独家专访。谢谢。你确定啊？재밌고그리고진솔할때이런저런얘기많이해보도록하겠습니다중국작품도예전부터얘기했지만꼭하고싶고지금도계속해서중국작품한국작품같이해서같이검토하고있는중이에요그안에서강남이개발되면서그꿈을쫓는남자의청춘남자의이야기근데아마액션의끝을 보여줄수있는영화가될것같고시티헌터같은경우에는어떤도구를이용해서굉장히어느정도는멋스러운그런액션을했다면이번영화에서는아마좀더리얼리티가강조된그런좀더잔인하기도하고조금더힘있어보이기도하는네그런액션으로많이할것같아요좀더과한눈부심을하반신눈부심 어쨌든 저는아무래도그래도남자다보니까걷는거에대해서많은여배우들보다좀부담이나그런것들은덜한것같고그래서뭐배드신도그렇고노출신도그렇고신이정말필요하고그작품안에서딱필요한부분이라고생각이되면그런부담없이할수있는것같아요제가또어렸을때부터왼발잡이이기도했고요그리고사실오른발도잘쓰긴했었었는데이제그이후에는웬만하면모든것들을좀왼발로더해결을하려고하는편인것같아요저는이제그때병원에있던1년이라는시간이누군가에게는20살이이제가장설레고재미있는나이일수있어요이제막성인이됐기때문에근데저에게이제20살때는여러가지이제힘든것들이많이한번에찾아왔었고복합적으로그리고또이제움직일수없는상황에서1년동안병원에서많은생각들을했었기때문에그때형성됐던생각들이나이제자아가지금도뭔가흔들리지않고그리고자만하지않고묵묵히내가하는일에최선을다할수있게해준밑거름이된것같아요제가언젠가비행기에서유독화선배님이했던나오셨던프로그램을본적이있었는데20년동안정말1년에5작품이상그리고노래앨범을항상내시고꾸준히엄청나게많은일들을하셨더라고요그걸보면서저는그런생각을하긴했었던것같아요아과연나도저렇게열정적으로몇십년이라는시간동안지속적으로저렇게열정을가지고일을할수있을까라는제자신의의문을갖기도했었었는데어쨌든그런모습들을보면서참너무나존경스러웠고저도어쨌든지금몇년동안에는계속쉴틈없이꾸준히작품을하고공연을하고제나름대로할수있는선에서굉장히바쁘게지내고있거든요그래서일단은최대한내년그리고시간이될수있는한계속바쁘게지낼생각이에요지금은저도생각이이제그런편이어서그래서아마이게저도유독화선배처럼앞으로15년16년더이런생각을계속가지고가는배우가된다면아마저도그렇게될수있지않을까되고싶다라는생각을하고있고어쨌든존경할부분이굉장히많은배우인것같아요저는그러니까힘든만큼어느정도노력을해야후회를하지않는다라는생각이더강한것같아요그러니까어떤일을하든후회하지않을정도로해내자라는네그런생각을보니까굉장히좋은것같아요
저도 이제 그 부분을 좀 아쉽고 공항에서 또 오래 기다려 주셨는데 네, 공항에서 인사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냥 어쨌든 팬들을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보다 과연 몇 시부터 이제 공항에 나와서 거기서 기다려 주셨을까라는 생각을 했어 많이 하는 편이고 그리고 또 얼마나 설레임을 갖고 나를 기다려 주실까라는 그런 좀 생각들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라든지 이제 최대한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더 가까이서 인사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항상 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또 그런 법이라는 게 있고 또 공항 안에서 룰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안전상의 이유로 지켜야 될 부분들이 또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그것도 어느 정도는 지켜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무래도 이제는 그런 상황들을 많이 마주하다 보니까 팬분들이 넘어지거나 이제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면 일단은 서야 된다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다 안전하게 자리를 잡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동을 해야 이제 큰 사고가 발생이 안 되고 제가 어느 정도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고 그리고 또 안 다쳤 실제로 이제 다치는 분들도 몇 봤기 때문에 정말 안 다쳤으면 하는 마음에서 최대한 이제 그 안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행동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왜 웃으세요? 中国有个词叫萌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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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애칭이기 때문에 다 좋고, 제일 많이 듣는 거는 롱다리 오빠를 가장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또 오빠라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오빠라고 불러요.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데도 오빠라고 부르고. 네. 네, 그래서 되게 재밌어요. 약간 첫눈에 반해서 오래오래 보고 만드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첫눈에 반하는데 그걸 내색하지 않고 오래 지켜보고 얘기하는 편인 것 같아요. 저는 나중에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는다면 웬만하면 딸을 낳고 싶어요. 물론 안 그런 아들들도 굉장히 많겠지만 제 주위에 이제 아들들은 굉장히 좀 표현하는데 서툴고, 그리고 기존에 이제 저도 누나가 있다 보니까 누나는 굉장히 엄마를 잘 챙기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저는 아무래도 남자다 보니까 약간 그런 좀 무뚝뚝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다행히도 엄마는 그런 부분에 서운해하지 않고, 저희 또 표현은 하지 않지만 진심을 알아주기 때문에 좋습니다. 엄마가 좋아요. 너무 춤이야? 부담스러웠죠. 너무 딱 연습한 느낌이 나는 거예요. 저는 못 추니까. 그래서 그게 더 보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들을 다 포맷 시켜버리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이제 그렇게 된 거. 글쎄요. 자기 남자친구를요? 네. 저는 다 이제 각자의 어떤 매력들이 있기 때문에 성형을 그렇게 조금 찬성하는 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자체의 매력을 더 집중 탐구해보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뭐 아니 남신이요? 네, 남신의 조건. 1번은 외모가 될 것 같아요. 딱 외적으로 일단은
그 다음이 이제 지혜. 그게 이제 풍기는 분위기나 이런 것들이 지혜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은데, 몸매. 3번 몸매. 4번 노력. 5번 재고. 유전. 제가 못 봐서 한번 그거 프로그램을 보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아, 완전 화나죠. 지금부터 2년이요? 네, 지금부터 2년에 아들 두 명이 생길 건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들 두 명이요? 네. 난 딸 낳고 싶은데. 아, 아들 두 명이요? 아, 지금부터 2년이면 힘든데. 지금 당장부터 뭔가 이제 될 것 같아요. 키가 큰 거 같다가는 안 그럴 것 같은데, 나보다 힘이 세다면 자존심은 좀 상할 것 같아요. 내가 팬이. 네, 한번 팬이 되어보세요. 팬이. 네, 팬이고 제가. 납치? 납치?